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아, 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상황 보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 김경호 의원인데요. 나머지 이제 여야 간의 합의는 다 이루어졌는데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저께 양당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이해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 특위가 좀 잠시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협의를 다시 요청해 오셔서 지금 김기호 관장하고 김만희 관장하고 협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원내대표끼리 다 양당이 합의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법무부도 빼주고 다 이제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 근데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빼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의 마약과 대검찰청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그게 왜 늦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약이 이제 그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또 26일 날 당정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기는 하든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야삼당 합의한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합의한 거고 사실은 주호영 대표께서 그 문안을 읽었어요. 그 대상 기관을. 근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 또 다시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경찰...